황세란 유인균 가치 판매 1인자가 되고 싶은 이만석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너무 춥습니다. 완전히 칼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저도 여기 와가지고 일단 좀 얼굴이 지금 빨개졌습니다. 콧물도 찔찔 나오고. 자, 우선 따뜻한 물에 생강식초를 조금 먹어야겠습니다. 아무래도 속이 이렇게 막 강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자, 요 생강 따뜻한 물입니다. 요거는 그 황세란 박사께서 직접 만드신 생강식초죠. 아주 명품입니다. 식초라고, 발효식초라고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조금만 타면 되죠. 자, 그리고 요 뚜껑은 꼭 닫아 놓으십시오. 자, 그리고 저는 여기에 요 황세란 유인균, 요 유인균을 한 스푼, 많이 넣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한 스푼 해가지고 꾸준하게 매일 이렇게 먹어주는 게 더 좋죠. 한 스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아까 식초 탔죠? 네, 거기다가 요 한 스푼을 딱 넣고 이렇게 이제 흔들어 가지고 요걸 촬영하는 와중에 조금씩 마시면 속도 뜨뜻해지고 목도 편안해지는 걸 느낍니다. 자, 조금 마시겠습니다. 자,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식초를 먹으면 뭐 속이 쓰리다, 뭐 어쩌다 이러는데, 독하게 먹으면 저도 속 쓰립니다. 이걸 원액으로 바로 원샵 하면 당연히 속 쓰리죠. 아까 방금 봤듯이 물 한 그릇에다가 식초, 발효식초를 조금만 탑니다. 그러니까 이게 탄지 안 탄지 모를 정도로 아주 영원하게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그 이렇게 맹물 먹고 뭐 속 쓰는 사람 아무도 없죠. 예, 같이 아주 영원하게 마시니까 뭐 속이 쓰리고 이런 거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물어봅니다. 뭐 발효식초 만드는 발효식초를 밥 먹기 전에 먹어야 되냐, 밥 먹고 난 그 이거는 음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저는 지금 뭐 이렇게 아침에 나와도 밥 안 먹고 나옵니다. 그냥 마셔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연하게 해서 물로 꼭 뜨겁게 먹어야 되냐, 아니요, 차게 먹고 싶으면 차게 먹으면 되는 거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감기 바이러스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감기는 바이러스에 해가지고 걸린다. 무슨 독감 바이러스에 해가지고 걸린다. 이거는 우리가 틀어 보면 막 많이 나옵니다. 저도 하도 그걸 많이 봐가지고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의학이나 이런 걸 전공을 한 게 아닌데도 감기는 바이러스에 걸린다는 걸 상식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의 몸에 감염이 될 때 제일 많이 거치는 곳이 바로 이 손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텔레비에서 이제 독감 바이러스들이 막 이렇게 그거 할 때는 손을 잘 씻어 주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손, 여러분들이 이제 하루 종일 일하다가 한번 이렇게 화장실 가가지고 손 씻으면 손에 아주 이렇게 때꾸정물 같은 게 이제 막 나올 정도로 이 손이 그런데 이제 감염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틈만 있으면 자주 손을 세척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우리한테 감염이 많이 되는 장소가 코입니다. 코. 그러면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이제 요즘은 이제 밀폐된 공간이 많죠. 엘리베이터 안이라든지 지하철역 역 안이라든지 아니면 뭐 버스 안이라든지 뭐 아니면 좁은 뭐 이런 그 강의실 같은 데, 이런 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밀폐되는데, 그중에서 감기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기침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위생적인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코로 감염이 돼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 씻는 것도 중요하지만 코를 씻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제 코 세척하는 거는 한번 동영상을 찍겠습니다. 요 여러 가지 좀 기구가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저는 여기서 의문을 가집니다.
감기는 이제 보통 겨울에 많이 걸린다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여름에도 감기를 많이 걸립니다. 자, 여름 감기는 뭐 강아지도 안 걸린다 그러는데 뭐 어떤 사람이 걸렸다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뭐 겨울 감기는 잘 안 걸리는데 여름에 감기가 걸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 여름이니까 날씨가 이제 덥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바이러스들이 활동을 잘하죠. 그러니까 활동이 왕성하다 보니까 감염될 가능성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 여름 감기도 이 추워서 걸리는 것보다도 그 바이러스 해가지고 걸리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름에도 이 손 씻는 거는 잘해야 됩니다. 굉장히 위생적으로. 그래서 이제 여름 감기 걸리는 것도 결국 바이러스 때문이다. 겨울 감기도 바이러스 때문이다. 그럼 겨울에는 오히려 바이러스들이 추우니까 제대로 활동을 안 해야 되는데 걔들이 그럼 겨울에 왜 활동을 할까?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남극하고 북극 있죠. 남극, 북극.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차죠. 뭐 아주 뭐 너무 차가지고, 바이러스들이 거의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실내에 들어오더라도, 뭐 그 집 안에는 뭐 조금 따뜻할지 몰라도, 그 온도도 뭐 그렇게 이제 우리들 사는 곳처럼 이렇게, 이 정도 온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도 또 찬 그거다 보니까 바이러스들이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봤습니다. 남극, 북극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감기가 더 많이 걸릴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의문을 가지고 쭉 찾아보니까 남극, 북극에는 감기 환자들이 거의 없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너무 추워가지고 바이러스들이 살 수가 없어가지고 오히려 감기 환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알았습니다. 아. 감기는 아니면 독감이나 이런 거는 바이러스에 의해 가지고 감염이 되는데 남극이나 북극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아예 살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들보다 훨씬 더 감기에 적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여기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감기가 걸리고 또 여름에 감기가 걸리고 도대체 이거는 뭘까? 자. 저는 이제 모든 사고를 전부 미생물하고 이렇게 연관을 짓다 보니까, 이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만 떠면, 아니, 눈 감아도 미생물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자,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감기 바이러스가, 이제 우리 몸 속에, 이제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이렇게 이제 활성화가 되니까, 날씨가 더우니까, 이 바이러스들은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렇게, 더 많이 활성화됩니다. 자, 그러면 그 바이러스들이 우리한테 이제 들어왔다 그거예요. 들어오면 몸속에 이제 뭐 손으로 인해가지고 들어오든지 뭐 코로 인해가지고 들어오든지 이제 들어왔다. 딱 들어와버리고 나면 이 애들이 처음부터 막 우리를 감염시키고 뭐 기침을 하게 하고 뭐 콧물 나게 하고 뭐 편도를 붓게 하고 이러진 않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몸에서 이제 저항을 합니다. 이제 그걸 우리는 이제 면역력이라 그러죠. 나름대로 이제 여러 이제 세포들이 뭐 NK 세포니 뭐 세포니 이제 뭐 좀 복잡한 게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제 저항을 하는데 걔들이 면역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저항력이 약해지죠. 그러면 바이러스들이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딱 저항선을 만들었는데 바이러스들이 들어오는데 우리 몸에서 그걸 막 이렇게 저항을 하다가 그게 그 저항선이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되죠? 바로 이렇게 전체로 이렇게 확 퍼져 버리는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정확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이러스는 어디든 있습니다. 남극 북극에도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있고 또 우리 주변에도 있고 여름에도 있고 겨울에도 있고 어디든 우리가 사람들이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하고 아예 우리가 멀리하면서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염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근데 문제는 그걸 저항할 수 있는 면역력, 저항력이 강한 사람들은 감기 안 걸립니다. 겨울에 뭐 이렇게 짧은 팔만 입고 다녀도 감기 안 걸립니다. 근데 뭐 목도리하고 뭐 이제 오리털 파카 막 굉장히 좋은 거 그것도 무릎 밑에까지 오는 거 모자 쓰고 막 이래도 감기 걸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몸을 뭐 따뜻하게 한다. 뭐 이런 게 몸도 물론 따뜻해지면 이제 우리가 면역력이 올라가니까 감기 바이러스의 저항력이 높아지겠죠. 근데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몸 안에서
내몸 안에서 이제 바깥에서 들어오는 그 감기 바이러스들을 저항할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그런 힘들을 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힘, 이제 그 힘을 키울 수 있는 장수가 어디냐?우리 인체에서 그걸 할 수 있는 데가 바로 장입니다. 장.여러분소장대장하는거있죠?그 장내 미생물들이 그 면역력을 만들어준다고 그럽니다.그래서여러분들이얼마나이장건강이중요한지는뭐제가앞으로계속그이야기만할겁니다.그래서저는오늘도뭐아까여러분들이보셨듯이이제발효식초하고또이유인균하고그걸따뜻하게마시게되면한20분정도하면이제요장까지도달을하죠.그러면얘들이이제여기서싹자리를잡습니다.그러면어지간한이제바이러스들이들어오더라도여기서만들어진이제면역력으로인해가지고그바이러스들을이겨내는거죠.저는지금은이제그런경우가거의없습니다만은옛날에는이제뭐하는일이계속말을하는일이다보니까자주이제편도선이부었습니다.편도가부어가지고한번부으면한2주동안아주고생을하고그리고이제견디다못해가지고이제항생제를먹어요.이제약국에가면이제그이렇게조제를해주잖아요.그리고보통뭐마이싱뭐소염제뭐이런거이렇게조제하고이래가지고그걸먹으면아이또금방가라앉습니다.근데중요한거는또얼마안있어가지고또걸립니다.그래서이제저는1년에거의뭐한몇달정도는편도가부어있고항상이거로인해가지고이제제가아주고생을한그런경험이있습니다.근데지금같은경우에는이제이걸발효음식발효식초이런걸먹다보니까일단은장이이제많이이렇게좋아진걸제스스로느낍니다.이제똥도뭐이렇게좀잘나옵니다.제가그때똥이렇게좀잘나오는데너무신기해서사진도찍어놓은게있습니다.어떻게이런똥이나와?이똥냄새도뭐그렇게나지가않습니다.그래서내똥이지만뭐내똥이라서안싫은지는모르겠다.이게너무이제이렇게좋아가지고스마트폰으로사진도찍어가지고제가그런적이있습니다.자그렇게이렇게이제똥을좀시원하게누고그러면장이건강하다는거죠.장내에이제좋은미생물들이많다는겁니다.그러면어지간한바이러스들이들어오더라도이안에서다막아내는겁니다.그래서우리가바이러스를피해서뭐이제여러분들이뭐이렇게피옷을입는다고바이러스가피해집니까?우산을쓴다고바이러스가피해집니까?그리고바이러스가눈에안보이기때문에뭐이렇게이렇게해가지고여러분들이그새길로피할수가없습니다.그렇게사회생활을하다보면어쩔수없이바이러스에노출될수밖에없고그리고감기걸린사람여러분들만약에이제비즈니스파트너면그사람감기걸린사람이오지마라이렇게할수도없고그렇다고뭐향균마스크쓰고여러분들이또사회생활을할수가없습니다.그래서제일중요한거는일단은이제모든대부분바이러스가이제욕을통해서손을통해서가니까손세척잘해야되고그다음에코세척도잘해야됩니다.그다음에는여러분이좋은이장에좋은그런이제건강한음식들그리고이제발효음식들저는건강한음식이발효음식이라고생각합니다.이제그런발효음식들을여러분들이많이이제드셔가지고여러분몸의면역력을키워주는거그리고몸을따뜻하게하는것도면역력을높여주는한가지방법입니다.그게외부에서우리몸으로침범하는바이러스를막을수있는그런방법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자오늘감기바이러스남극과북극에는오히려감기걸리는사람이우리보다더적습니다.그리고여름에도여름에는감기걸릴이유가없는데도걸리는거는바로이여름에는이제바이러스들이더활성화되니까그렇게걸리는거고여름감기걸리는거는여러분몸의면역력이그바이러스를막아낼수있는면역력이약하기때문에감기가걸리는겁니다.자그러면그걸좋게하려고그러면일단은손세척코세척그리고내장내미생물들이건강해야지그면역력이생긴다는거이런주제로말씀을드려봤습니다.여러분한테도움이됐으면좋겠습니다.요앞에보면이제그구독이라는그부분이있습니다.여러분들구독을누르면제가새로운동영상들을만들때마다여러분스마트폰으로자동으로이렇게갑니다.그걸누르고또내용이좀도움이됐다싶으면좋아요.이것도한번눌러주세요.그러면더힘이나가지고합니다.이제좋아요누르기싫으면싫어요는누르면안됩니다.이싫어요누르면
제가 싫어집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좋아요 눌리고 누르기 싫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십시오. 싫어요 눌리면 저도 조금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새벽에 나와가지고 온갖 호들갑을 다 뜨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탁 이렇게 하면 이제 기운이 빠지죠. 자, 감사합니다.